타이포를 여기 지금 머디 진흙 투성이에 탁한 탁물에 이거를 이제 올리려고 타이포 데이터베이스 제가 일전에 보내드렸죠. 여기서 이제 머디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머디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1차로 타이포 사전에 가서 머디를 입력하고 여기 찾아보는데 역시 타이포 셔널이에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쓰는 방법을 생중계해 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일단 구글로 가서 여기 지금 어디였죠? 어디를 워드 as 이미지로 검색을 합니다. 단어를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 혹시 있나 이렇게 이런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봅니다. 일단 여기 도구로 가서 사용권이 크리에이티브 이 부분인지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여기서 요것만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머드 진흙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어떤 것이 코끼리 요거 뭐 진흥 느낌이 좀 나나요? 요것이 지금 M자를 닮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미지를 머디로 해서 여기 타이포에다가 저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컴퓨터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이제 보조 프로그램 그림판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10, 10 이렇게 크니까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겠죠? 10, 요만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펼쳐볼까요? 그러면 요 부분을 이제 M자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뒷부분에다가 UDDY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UDDY. 네. 어떤가요? 글씨가. 좀 높이 가서 붙었죠? 높이 가서 붙으면 이제 좀 밑으로 내리 좀더 작업을 이쪽에서 해보겠습니다. 좀 이미지가 좀큰것 같아서 줄여보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진흙 MUDDY 좀 느낌이 좀 나시나요? 이렇게 요거를 눌러서 자르기 해서 이제 아까 머디로 저장을 했었나요? 원래 이 이미지 이름이 머디였으니까 그대로 MUDDY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까 없다고 나왔지만 뒤로 갔다가 다시 하면 MUDDY 여기서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뒤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MUDDY가 입력되어 있었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한번 입력한 것은 다시 입력하지 않는다. 그런 신조, 그런 배짱이 있어야 이상하죠? 아피씨 타이포를 검색해야 되는데 타이포 항목에서 검색해야죠. 전체를 검색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기 됐죠? 마디 진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폰드는 있을까요? 폰드 이거는 사전에 기획되지 않은 채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폰드 뭐 그런 대로 있는데 여기 좀 작품성으로 좀 아쉬움이 좀 있죠. 그렇죠? 그럼 요거를 이제 연결 프로그램이 요걸 보조 타이퍼에서 자, 요런 건 이제 약간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폰드로 검색해서. 연결 프로그램이 여기
그림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 드립니다. 이 부분만 고기하고 수초가 있는 이 부분만을 좀 써도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만 따오면 따오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글씨가 이게 그림으로 그린 거라서 좀 글씨체가 글씨체가 좀 독특, 양자 백두체 어떻게 특이한 채로 됐는데, 요 정도 그냥 큰 변화 없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글씨를 최대한으로 키워볼까요? P 요 안에다, 여기 O 안에다가 물고기를 좀 넣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면 이걸 일단 좀 키워야 되겠습니다. 여기 72로 되어 있는데 뭐 150 정도로 해볼까요? 150 정도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왕에 하는 거 고기 몇 마리를 이제 검색해서 식을 물고기를 검색해서 그냥 거기다 지금 저작권 프리로 된 이미지들이네요. 이게 폰드 요거가 좀 프리 픽사베이 그림이 프리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저장을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피쇼 피쇼로 해서 피쇼가 워낙 많으니까 4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피쉬로 검색을 하고, 아 여기 뭐 또 많이 있었네요 피쉬가. 이거를 샀다가 써도, 아 이건 근데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오케이. 자 그럼 이거를 여기 무엇으로 열 것인가? 그림판으로 항상 그림판으로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폰드라고 글씨체가 또 이렇게 바뀌었네요. 백두체 아까 바꿨는데 또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러면 익숙한 거, 뭐 그래픽 맞죠? 네. 또 글씨도 키워야 그림이 들어갈 것 같아서, 네, 여기서 이제 요 붕어 요 그림을 쪽 O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그렇죠? 이런 정도로 아주 줄이니까 오히려 좀 해상도가 좀 낮아졌죠? 좀 어색하겠죠? 이럴 때 좀 어색하죠? 근데 어쨌든 자 연못 분위기는 좀 안 나는데 우겨. 네, 이렇게 해서 다른 이름으로 폰드 이렇게 저장을 하고, 폰드 1까지 이름이 있으니까 폰드 2로 해주고, 파일을 저장할 수 없다. 다른 이름으로 폰드 3. 저장 작업이 중단되었으므로 이게 이상하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근데 아 HEIC는 확장자가 좀 독특하네요. 다시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 저장 이름을 할 때 PNG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폰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는 삭제하고 여기서 폰드를 찾아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까 또 로얄티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충성 충실이니까 Y자를 이걸 왼쪽에 있는 걸 의자로 생각하고 Y를 임금에게 충성하는 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글씨를 또 돌려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즉석으로 학습지를 만들 타이포 학습지를 만들 때 즉석으로 이렇게 하시면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잊지 말으실 거는 이제 이거를 저기 타이포 사전에 올려주셔야 그래야 이제 전국의 선생님들이 쓰실 수가 있겠죠. 예. 이상으로 타이포에서 타이포 사전에서 없는 그런 것을 만드는 즉석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